15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덕양산업이고 매수가가 3,600원에 비중 15%.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는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로 또 분류가 되고 있죠.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4,600원까지 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4,1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볼까요? 네. 사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주 그리고 뭐 지지난주부터 급등하는 이런 흐름세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 IRA에 대한 이런 기대감, 세부 지침이 나온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들 그리고 2차전지 부품주들이 함께 올라오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로 조금 돌면서 급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를 조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이 내장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핵심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부품을 유럽 고객사에 이미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부품주 이런 흐름들로 함께 조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에 부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이미 이제 배터리 모듈 부품 생산 공장을 조금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인 SK배터리 같은 경우 현지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오늘 조금 이제 이 반등이 조금 나왔거든요. 아래꼬리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봤을 때 흐름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좀 볼게요. 실적부터 좀 볼까요? 네.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비하면 한 5배가량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조금 부각이 된 케이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좀 한번 보면 이제 월요일 날까지 상승이 나오고 어제 신고가를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흐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서 조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조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4,500원 선이 조금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도 돌파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 이 부분들 좀 보면 좀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하락세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3,500원까지는 손절 라인 조금 현재 해놓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덕양산업에 대해서 또 가급 절개약 잡아드렸습니다. 또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손절 라인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